안녕하십니까. 얼굴 좋게 깨끗한 방송하고 있는 토령 김영수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홈트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헬스장, 체육관, 저희 체육관 문 닫았어요. 진짜 저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망했어.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과 같이 할 수 있는 홈트레이닝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운동할 부위는 복근. 복근입니다. 오, 피디님, 크로즈업까지? 복근이에요, 복근. 자, 오늘 운동할 부위는 복근 운동이고요. 자, 운동 준비물. 준비물은 이 수건. 집에 수건 하나씩은, 두 개씩은 있죠? 그렇죠. 없는 있죠. 사람 없잖아. 네. 이 운동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 하. 난이도 하. 강도는 왕복 20개씩 3세트에서 5세트 정도 하루에 한 번씩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따라와 보시죠. 우리 수건 개는 것처럼 우리 어머니들 이제 수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도와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딱 계세요. 이렇게 딱 대고 딱 이렇게 세로로 딱 놓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엎드려 뻗쳐. 수건 위에 발 올립니다. 자, 자, 왕복 20개라 그랬죠? 네. 자, 여기서 오른 무릎 하나 올라오고요. 네. 왼 무릎 하나 올라오는 거예요. 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20. 방바닥이 깨끗해졌어요. 아니, 여기 뜨거운데요? 자, 지금 잠깐만요. 이 운동의 장점은 뭔지 알아요? 뭐예요? 1번 방바닥이 깨끗해진다. 2번 보일러 안 틀어진다. 깨끗해졌어. 아, 3번 복근 운동까지 된다. 아, 이거 뜨거운 거 아니지? 1타 3피네요. 네. 우리 여러분들 혹시 부모님이랑 같이 사시는 분들, 네, 어머니한테 효도하고 싶다면 이걸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잘 보세요. 하나, 둘, 다섯 개, 셋, 넷, 다섯, 조금 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집을 다 닦으면 우리 엄마가 우리가 인기가 나기 전 옆으로 써 나이트 클럽 하는 거죠. 하나, 둘, 써 이렇게 한다면 일석삼조가 되는 거예요. 야, 아주 강력하네요. 자, 복근 운동 되고 방 깨끗해지고 그 다음에 엄마한테 효도. 그렇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순간 깨끗해요. 확실하네요. 방바닥이 여기 깨끗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 수건만 할 수 있으면 이제 숨 좀 고르세요. 오케이, 숨 좀 고르세요. 네. 수건만 있으면 운동할 수 있는 복근 운동이었습니다. 3번 운동. 자, 다음 운동도 기대해 주시고,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힘드실 텐데 파이팅 하시고 집에서 중급자분들의 상급자분들이 30개에서 50개 정도, 그 다음에 최상급자들은 네. 이제 집이 한 40평 정도 된다. 집을 다 닦으면 돼. 야, 강력하네요. 그때는 요걸 이제 지금 마른 수건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때는 이제 젖은 수건으로. 그렇죠. 예, 네, 걸레에 물 묻은 수건으로. 그렇죠. 그걸 하시면 확실히 네, 확실하게 운동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여러분들 화이팅! 화이팅! 운동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 중요해요. 요즘에 힘들어. 체육관 망하게 생겼다고 여러분들 눌러주세요.